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는 오버드라이브 페달 큐브 스크리머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카피된 페달 중 하나일 것입니다. 따뜻하고 내추럴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의 큐브 스크리머 페달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연주자들의 보드 위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활약하고 있습니다. 메인 드라이브부터 볼륨 부스터, 게인 부스터로 큰 활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종류의 어떠한 드라이브 페달과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내어 연주자들에게 힘있고 단단한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아이바네즈 튜브 스크리머 리슈 모델들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튜브 스크리머 미니, TS9, TS808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 튜브 스크리머 리슈 페달들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셨고요. 일단은 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 가질 만한 주제다. 그렇죠. 아, 이 끝나지 않는 전쟁. 그렇죠. 몇 개가 있잖아요. 이 튜브 스크리머 혹은 이제 클론 센타우로. 그렇죠. 아니면 렛. 렛. 뭐 빅머프 이렇게 퍼지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이 음악 씬의 페달 중에 전설적인 몇 개의 이 페달들이 있는데. 이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을 많이 맞습니다. 받고 있는 페달이 아닌가. 1979년에 이 TS808이라는 모델명으로 일본의 니신에서 처음 개발이 됐습니다. 이 튜브 스크리머는 니신이 맥슨으로 합병되면서 맥슨에서 제작을 하고요. 아이바네즈에서 전 세계에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초창기 모델의 경우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판매를 위해서 더 작은 케이스 808 디자인은 비슷한데 더 작은 케이스에 출시가 됐었고 MXR 페달처럼 배터리 교체를 위해 바닥에 나사를 풀 수 있게 설계가 되었었다라고 하네요. 이 버전에는 그 기존의 TS808과 다른 회로가 적용되어 있으며 1458 칩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벨 노브에 레벨이라고 적혀지지 않고 밸런스라고 표기가 됐었다라고 하네요. 아이바네즈는 2014년에 이 버전을 35주년 기념 모델로 재발매를 했고요. 1458 칩 대신에 저희가 이제 익히 들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JRC458D 칩을 사용해 제작을 했고 요점을 제외하면 모든 회로가 동일했다라고 하네요. 초기 TS808 모델에는 JRC458 칩 대신 말레이시아 RC458 칩이 채용이 됐는데 이 사운드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연주자들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연주자들로 이게 또 나뉩니다. 나뉘고요. 시리얼 번호에 따라서 이 튜브 스크리머는 회로와 칩이 일부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빈티지 튜브 스크리머와 리이슈된 튜브 스크리머의 사운드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특유의 부드럽고 따뜻한 사운드는 누가 들어도 이 튜브 스크리머 특유의 시그니처 사운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죠. 합리적인 가격에 튜브 스크리머의 사운드를 가져가는 리이슈 모델을 선택할 것이냐 비싸지만 희소성 있는 오리지널 사운드를 선택할 것이나 이거는 연주자의 몫이다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씨께서 오늘 세대의 튜브 스크리머 리이슈 모델을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어렵습니다. 이 시리즈를 대할 때만큼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 수가 없고 정답이 없는데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들도 참 힘든 것 같고요. 뭐 이게 한 번도 끊이지 않았던 뭐 논란 아닌 논란이며 그렇죠. 모두가 이 대화를 하는 순간 다 전투 태세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를 서고 보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면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오리지널 808을 100만 원 주고 구매하셔서 지금 쓰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TS9이 한 뭐 오리지널 판도 뭐 조금 그 종류에 따라 좀 다르죠. 뭐 거기다 4,50만 원 내 정도 뭐 구매하셔서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외에 또 다른 요 이제 TS10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뭐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TS 시리즈의 본질적인 소리가 그러면 안 나느냐?
잘 나죠. 그리고 뭐 지금 좋습니다. 뭐 저 아까 뭐 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래 내가 까먹고 있었지. 잘 만들었어. 이게 나쁘지 않아. 정말 좋아. 좋은 소리야.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TS 시리즈를 검색을 할 때는 대부분 다 이제 빈티지를 좀 사겠다라는 마음으로 검색하는 마인드가 좀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오늘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뭐 제가 뭐 한 번도 쳐본 적 없는 리튜닝을 한번 괜히 쳐보겠다고 치면서 혼자 약간 고구분투 하면서 하긴 했는데 뭐 그 이 TS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이 그 모든 그 전설적인 연주와 음악 들에서 나왔던 이 소리들을 뭐 만든 회사인데 잘 담아내겠죠. 근데 뭐 진짜 그 저도 늘 궁금해. 아니 왜 다른 거지? 다른 건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써봤기 때문에 아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게 과연 80만 원에서 90만 원의 갭이 진짜 주고 살 가치가 있는 소리인가라고 생각하면 한 번씩은 아 약간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입니다. 소리가 같다 다르다 더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물을 내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 믹스하고 마스터링에 맞습니다. 들어가면서 맞습니다. 이 굉장히 더 좋은 장비들로 어차피 소리를 또 좋게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말하는 그 가성비가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808을 하나 그 백몇만 원 주고 산다 한들 그 뒤에 모든 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의미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페달 하나만 808이고 나머지 페달이 좀 별로라던가 페달은 808인데 앰프가 별로라던가 뭐 케이블, 뭐 마이크, 뭐 앰프 마이킹해서 녹음할 것인가 808 오리지널 샀지만 결국 뭐 캠프에 연결해서 녹음한 이러면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현우 형님과도 뭐 이제 같은 또 인프로 안에서 또 경험해본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 광주 매번 이야기 나는데 뭐 저희가 따로 경험한 것도 있겠지만 그때 광주에서도 느꼈던 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다 한 통로를 가야 다 빈티지 세팅으로 가야 진짜 소리가 나는 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결론 내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얘는 오리지널이고 얘는 완전 뭐 디지털이고 이러면은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인가 라는 지점에서 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본인의 세팅이 예를 들면은 뭐 빈티지 기타도 아니고 뭐 뭐도 아니고 뭐 앰프도 빈티지 앰프도 아니고 케이블도 뭐 그냥 일반적인 그냥 케이블이고 뭐 모든 세팅이 다 디지털 쪽에 가깝다면 뭐 굳이 뭐 빈티지로 갈 필요가 있을 것인가 뭐 요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 리슈 모델은 그냥 좋은 페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여기 밑에 또 왠지 난리가 나거나 난리 났으면 좋겠어요. 좀 이 주제는 조금 약간 뜨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편으로 뭐 이제 이펙터 개발자 분들한테 이제 들은 얘기도 저도 오늘 좀 따로 들었지만 물론 이 소리가 다를 수밖에 없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데 또 이제 그 당시 때 썼던 납에 대한 이야기도 맞습니다. 이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납 종류를 모르는데 그 납을 지금 쓰면 안 돼서 뭐 환경 그 규제가 있어서 이제 그 뭐 빈티지 납이겠죠. 뭐 그것 때문에 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소리가 다르게 나는 건 맞으나 이 소리가 그럼 안 좋냐? 그건 아니다. 이 소리도 충분히 훌륭하고 여러분들은 그 이 TS 시리즈의 그 명 사운드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튜브 스크리머 특집을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조사를 하다가 어떤 한 블로거에 글을 봤는데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은 오리지널 TS808과 리슈 808 사운드를 비교해 본 적이 있느냐? 유튜브에서 들어봤다. 그럴 거면 리슈 사라. 그건 의미 없는 비교다. 직접 연주를 해보고 맞아요. 사운드의 차이를 느껴야지만 오리지널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글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바나나를 갈아서 우유에다 넣어서 먹는 오리지널 바나나 우유와 바나나 맛 우유가 어떤 게 더 맛있냐 물어보면 의견은 분명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면 이 실제로 제가 빈티지
63 스트라토캐스터랑 네? 오리지널 808이랑 옛날에 빈티지 마샬 앰프 해가지고 물려서 뭐 연주 많이 하고 했었는데 죽여줍니다. 근데 그게 앰프랑 기타를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포인트가 아니라 좋아요. 근데 녹음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음원으로 듣지 그쵸? 않습니까? 우리가 음원을 뭘로 듣죠? 다 결국 디지털로 맞습니다. 변형이 되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또 이런 이슈도 있어서 아까 그 블로거에 사신 말씀 그분의 말도 이런 측면으로 또 공감이 간다는 거죠. 우리가 결국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 디지털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과 가깝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이것도 방송도 여러분들 다 유튜브로 보시고 음원도 다 유튜브로 들으시고 그러니까 다 디지털 기기로 듣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도 참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TS 튜브 스크리머 때문에 이제 저희가 둘 다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를 설명드리자면 오리지널 페달을 구입을 해서 필드에서 사용을 하신다면은 제일 좋겠지만 오리지널 페달과 리이슈 페달을 두고 AB 테스트만 하려고 페달을 구입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면 의미가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리지널이 됐던 리이슈가 됐던 무대 위에서 스튜디오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게 리이슈가 됐건 오리지널이 됐건 연주자들한테 가장 좋은 페달일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날 꽂아놓고 이건 달라 이건 이렇게 다르네 저거 저렇게 다르네 취미생활로는 즐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연주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전달을 해드리면서 확실히 이게 TS 이야기하면 말이 길어지네요. 길어질 수밖에 없고 네. 저희도 관심이 워낙 많은 네. 주제고 워낙 이 전 세계 페달 브랜드에서 많이 리이슈가 되는 페달이고 항상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마이클 란도 말이 기억나네요. 맥손 SDNI를 왜 쓰냐? 그러니까 집에 있어서 썼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번에 다른 주제를 갖고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자신이 생각하는 TS9, TS808 튜브 스크리머에 대한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